안녕하세요, 코어블라이드입니다. 배틀필드의 배틀로얄 모드 파이어스톰이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다른 배틀로얄 게임과 뭐가 다른지, 어떤 게임인지 이번 영상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3월 25일 출시된 파이어스톰은 배틀필드5의 여러가지 멀티모드 중 하나입니다. 총 64인의 플레이어가 솔로, 스쿼드로 플레이할 수 있고, 듀오모드는 이번 달의 기간 한정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파이어스톰 전체 맵의 일부분만 활성화된 채로 시작하며, 경기 구역이 서서히 좁아지는 건 다른 배틀로얄 게임과 동일하지만 비주얼이 무시무시한 불폭풍이라는 점, 또 지나가는 자리는 배틀필드답게 모두 화개하고 넘어가는 점 등이 돋보입니다. 비주얼은 무슨 밖에 나가자마자 즉사당할 것 같이 생기긴 했으나 그 정도는 아니지만 불 밖에선 불 안에 있는 게 안 보이고 불 안에선 불 밖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장 밖에서 기다리는 변태 메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다음 아이템, 파밍으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무기 스폰 확률은 관대한 편이라 게임 초반에 무기 없어서 죽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피통 관리를 못해 죽는 일은 많아요. 플레이어의 기본 체력은 150, 장갑으로는 최소 50, 최대 150까지 방탄판을 장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기본 체력이 배로 뻥튀기가 되니까 무기, 위치가 중요하긴 해도 장갑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플레이어의 장갑은 방탄 조끼와 방탄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방탄 조끼는 최대 장갑 수치를 올려주고 방탄판은 체력 키트처럼 50씩 장갑 수치를 올려줍니다. 아이템은 총 3가지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희귀, 전설. 기본은 50, 희귀 방탄 조끼는 100, 전설은 150 이런 식입니다. 무기는 부착물은 따로 없고 오직 등급에 따라 스코프가 달리거나 탄창수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특성화입니다. 사실 파이어스톰에선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는데 배틀필드5 멀티 본편에 있는 무기 특성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반동이 줄어든다거나 명중률이 올라간다거나 있냐 없냐 차이가 극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높은 등급 무기를 찾았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바꾸세요. 보통 높은 등급 아이템은 이름이 적혀져 있는 지역에서도 잘 나오기도 하지만 맵 곳곳에 있는 여러 금고, 게임 중간에 활성화되는 여러 거점에서도 잘 나옵니다. 가서 위치를 사수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 나와요. 또 배틀필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장비, 파이어스톰에서도 꽤 다양한 장비가 등장합니다. 맵 곳곳에 여러 벙커 같은 곳이 있는데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주변에 온갖 어그로란 어그로는 다 끌면서 문이 열리고 그곳 안에 장비가 있습니다. 한약이랑 연료는 직접 보급해줘야 하고 운전수 따로, 사수 따로이기 때문에 혼자 플레이하면 사실 쓸모가 없고 스쿼드로 플레이해야만 진면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전차 확인은 필드에 널렸기 때문에 탱크 만났다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냥 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실화! 2차 세계대전 게임에 헬기와 트랙터가 있다? 진짜 농담으로 웃어넘길 만큼 헬기는 최대 고도가 상당히 낮고 트랙터는 뭐 그냥 트랙터기 때문에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삐슝빠슝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파이어스톰의 대략적인 개요였고 이외에도 플레어건으로 보급품 장비를 요청하는데 개꿀잼 몰카로 갑자기 트랙터가 하늘에서 내린다거나 특정 위치의 구역 폭격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판왕 V1 로켓도 발사할 수 있는데 미친놈들이 날 잡겠다고 두 발이나 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승함. 배틀필드 전통 시스템인 파괴효과를 이용해 존버 메타하는 애들을 날려버리거나 장비를 이용해 돌아다니는 관역판이 되거나 파이어스톰을 다양하게 플레이해보세요. 물론 그렇다고 배그에서 꼴등하는 거 여기에서 1등 할 순 없어요. 결국엔 실력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 페이스북 이벤트도 있으니 영상 하단 링크 많이 방문해주시고 파이어스톰을 이렇게 영상으로 접하셨다면 어때 보이는지, 해보셨다면 소감 많이 남겨주세요. 전 지금까지 코어브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